돌리는 나사가 있어요. 이렇게 돌 어. 안녕하세요.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. 오늘은 특이하게 남캠 컨셉으로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. 오늘은 뭐 제품 리뷰하는 건 아니고 채널 개설한 지 1년이 됐고 구독자 2,000명을 달성을 해서 그 기념으로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이렇게 남캠 컨셉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. 쑥스럽네요. 얼마 전에 이제 한 달 수익이 정산이 돼서 하나로 따져보니까 한 26만 원 정도 들어왔더라고요. 뭐 제품 구입 비용 생각하면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적자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적자긴 하지만 얼마 전에 또 퇴직을 해서 퇴직금이 조금 들어온 것도 있고 무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뭐 비싸거나 이런 선물은 아닌데 그래도 많은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일단은 선물이 어떤 게 있는지 보여드리고 참여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자 2,000명 이벤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기간은 오늘이 9월 1일 화요일이니까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둬서 9월 8일 화요일 밤 12시까지 기간을 정하고 그 다음에 9월 9일 수요일에 당첨자 발표를 하는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선물이 어떤 거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잠시만요. 첫 번째로 준비한 선물은요, 버즈라이브 케이스인데요. 하나는 갤럭시 버즈라이브 토이스토리 4 우디 커버이고 두 번째는 갤럭시 버즈라이브 토이스토리 4 버즈 커버 이거고요.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리니지 패턴 커버 중에서 악몬드 커버고요. 우디, 버즈, 악몬드 이렇게 세 개를 준비했고 캐릭터별로 따로 응모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설정을 해놨으니까 마지막에 참여 방법을 확인하시고 이벤트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첫 번째 선물은 버즈라이브 케이스였고요. 두 번째로는 갤럭시 탭 S7 케이스 중에서 아라리 마하 케이스라는 투명 젤리 케이스입니다. 플러스용이고요. 하나만 준비했으니까 이벤트 참여하실 때 신중하게 잘 고르셨으면 좋겠고 제 리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두리 부분도 잘 보호해주고 S펜을 수납할 수 있는 포켓도 따로 있어서 유용한 제품이라고 생각되고요. 갤럭시 탭 S7 플러스 케이스 필요하신 분들이면 응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으로는 샤오미 무선 충전 보조 배터리 10,000mAh 청춘 버전입니다. 무선 충전의 경우에는 최대 10W까지 충전을 지원하고요. USB-A 단자에서는 최대 18W 충전까지 가능하고 Type-C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는데도 최대 18W, 무게는 230g이니까 두 개를 준비했고요. 보조 배터리 평소에 필요하셨던 분들은 보조 배터리 응모하셔서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번째로는 좀 부피가 크죠? 뭐냐면요, 탁상용 선풍기를 준비했고요. 루메나 N9 펜 스탠드 2세대이고요. 색상은 화이트로만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. 화이트로만 두 개를 준비했고요. 제가 하나 구입해서 먼저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. 루메나 제품이 대체적으로 조용한 게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. 아무튼 사무실에서 사용하시거나 책상에 올려놓고 뭐 공부하시거나 뭐 하실 분들에게도 이번에 두 개를 준비했으니까 한번 응모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번째 선물, 루메나 탁상용 선풍기였고요. 자, 이제 대망의 마지막 다섯 번째 상품인데요. 제가 태블릿 리뷰나 아니면 뭐 스마트폰 리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걸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아무래도 태블릿을 사용하다 보면은 태블릿을 뭐 거치를 하거나 뭐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. 파키고 알루미늄 스마트폰 스탠드 핸드폰 거치대를 주문했는데요. 자, 어떤 거를 주문했냐면요, 뭐 2세대랑 3세대가 있더라고요. 여기 왼쪽 편에 있는 게 2세대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3세대인데 3세대라고 더 좋은 게 아니라 사용 목적에 따라서 2세대는 접이식으로 휴대하면서 스탠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간편한 형태고요. 3세대는 제가 써봤는데요,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. 굉장히 여기가 뻑뻑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 태블릿을 올려놔도 뭐 휘거나 움직이지도 않아서 딱 좋고요. 그리고 이 제품의 특징은 여기 보시면은 돌리는 나사가 있어요. 이렇게 돌리셔가지고 높이 조절을 하셔서 다시 또 채워주시면은 원하는 각도에 맞게 높이 조절과 각도 조절이 가능해서 이것도 괜찮더라고요. 3세대는 좀 대신에 휴대하기가 힘들다는 점, 집안에서 두고 보실 분들에게는 3세대를 추천드리고 2세대는 휴대하시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집에서도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니까 이벤트에 응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2세대 2개, 3세대 하나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원하시는 상품 응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지난 구독자 1000명 이벤트 때는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적어서 이벤트 응모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사기꾼이 좀 있었어요. 정말 어이가 없긴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구글 폼을 이용해서 이벤트 응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봤습니다. 신청하시는 방법은 우선은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세요. 뭐 아무 내용이나 괜찮으니까 구독자 2000명 축하드립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달아주신 후에 그 닉네임을 확인하시고 구글 폼에 들어오시면은 처음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어요. 이 이메일 주소에는 당첨이 되었을 때 안내사항 같은 거를 발송을 해드리니까 그것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하나 남겨주시고요.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상에 댓글 달았을 때 나오는 닉네임을 IT보이보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상품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.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 자유롭게 적어주셔도 되는데 이거는 필수는 아니니까요. 원하시는 대로 적어주신 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 제출하기를 누르시면은 이벤트 응모에 완료되게 됩니다.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. 한번 제출하고 나서는 수정을 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. 네, 이렇게 해서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고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월 8일 화요일 밤 12시까지 이벤트 접수가 가능하니까 날짜 꼭 확인하시고 그때까지 꼭 접수해주시고요. 당첨자 발표는 9월 9일 수요일 중으로 제가 영상을 편집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이사도 하게 되고 좀 많이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은데 이제 구독자 2000명을 넘어서 앞으로는 좀 좋은 날들만 왔으면 좋겠고요.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여러분들께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응원해주시고 뭐 댓글도 달아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. 많은 참여 그리고 관심 부탁드립니다.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뿅.